지금 또 한판에 스노클링을 하고 왔는데 거북이랑 같이 수영한 거 있죠? 거북이 웬일이야. 사람들을 막 불렀는데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아, 거북이. 거북이가 막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Did you see the turtle? Turtle. Yeah, turtle. Like a turtle? We saw. Yeah. We saw. Yeah. We saw. 애들 다 봤네.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해! 해인 줄 알았어요, 해. 이제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 좋다. 옆에는 이렇게 다 농장이거든요. 양옆으로. 이렇게 양옆으로는 다 농장이고 저 끝에 보이는 데가 이제 비치예요. 그리고 여기 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여기 로컬 분들은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니시고 여성분들은 히잡이랑 그 까만 거 있잖아요. 차도르라고 하나? 그거 하고 다니시는데 오토바이 다들 타고 다니시고 그래요. 다들 오토바이를 타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물어보면은 여기가 섬이 조그매서 너 숙소 어디니? 그래가지고 다 태워다 주세요. 그냥 타라고. 길을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다 농장이고 이러니까는 길을 너무 못 찾겠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어, 하이. 몰디브 분들은 요거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맛있어 보여서 떡볶이처럼 생겨가지고 하나만 일단 샀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뭘까? 코코넛이랑 칠리라고 하셨거든요? 완전 맵다고 조심하라고. 맵긴 맵다. 맵네.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식감이 좀 똑같아요. 이 겉에 것만 좀 사고 싶다. 겉에 거에다가 이게 5달러예요. 5달러. 단돈 5달러. 참치. 그리고 참치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사진에는 참치만 있었거든요. 근데 참치만 주는 게 아니고 감자튀김도 있네. 조그만 샐러드랑. 참치에서 삼겹살 맛이 나지? 삼겹살 같아. 아, 아쉬워. 지금 대박적인 장면을 놓쳤어요. 카메라 끄고 이제 먹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오더니 밖에서.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웃겨. 봐요. 밖에서 여기가 안 보이거든요. 식당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나무로. 혼자 있는지 뭔지 안 보여요. 여기 현지인 같아요. 오더니 너 혼자 왔니?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너랑 커피 마셔도 될까? 막 이러는 거예요. 뭐야? 뭐라고? 그랬더니 나 너랑 커피 마실 거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완전 황당해. 그래가지고 직원 불렀는데
저기요 저기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나갔어요. 도망 나갔어요. 이게 되게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뭐야? 갑자기 뭐야? 이상한 아저씨였어. 분위기도 되게 이상하고 아무튼 되게 이상했어요. 뭐야? 직원한테 너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했더니 아 문제 없어 이러는데 갑자기? 왜냐고? 이렇게 꼭 서비스로 과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차가운 거를 공짜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딴 데 가면 이 물을 주시고 여기 레스토랑에는 이 과일을 그냥 공짜로 주세요. 이거 5달러짜리 지저분하네. 5달러짜리 하나 시켜먹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좋은 레스토랑도 아니고 로컬 분들도 많이 오시는 레스토랑이거든요. 이 섬 자체에 레스토랑이 별로 없긴 한데 그리고 꼭 이렇게 딱 빌지를 이렇게 영수 증 판에 끼워가지고 수기로 이렇게 다 꼼꼼하게 써주시더라고요. 루피랑 달러랑 두 개 다 이렇게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세금을 되게 많이 떼가긴 하거든요. 이 섬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숙소나 이런 데 세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세금 따로 안 받으시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별로 멀지 않거든요. 이상한 그 아저씨 나 기다리고 있으면 이 오리발로 때려버릴 거야 진짜. 오리발 무서워가지고 지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카메라 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안전하다고 했어요. 경찰도 없대요 여기는. 근데 여기도 막 인사하네. 근데 막 기분 나쁘게 캣콜링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사를 해요 여기는. 그리고 막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그러지도 않고 아무튼 만나면 이걸로 나한테 가까이 오면 이걸로 다 때릴 거야. 오리발로. 오리발 지금 두 개 있어.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있으면은 별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보통. 그러기를 바라며 너무 덥네요. 다 왔어요 이제. 모기 기피제를 사러 가야겠어요. 저기 바로 옆에 슈퍼가 있는데 모기가 진짜 많아요. 엄청 많이 물어요. 모기 조심해야 된다고 한국에서도 댕기열 조심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여기 현지분한테 야 댕기모기 그거 어떡하냐 무섭다 했더니 다 소독약 뿌리고 그랬대요. 근데 엄청 모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슈퍼 들어갈 때 다 신발 벗고 들어가요. 팔지 모르겠네. 조그만 슈퍼거든요. Hello. Do you have a mosquito spray? Mosquito spray. Yeah. For body. For body. Yeah. We have body lotion. Mosquito lotion. Ah. 해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예뻐. very nice. oh. Hello. Hello. He's my hotel owner before. Hotel owner before, and she ran away from me. And she promised me to come back. Let's see. Oh, I'm going to your restaurant, really? Oh, okay, not sleeping here. Because I think I have to move to the island. Okay, so you're not gonna stay more, right? Yeah. Okay, so we're waiting for you for dinner again. Because I really love your tuna fish. Okay, okay. I visit the other place. Cheaper than your place, but yeah. Food is. Yeah. I know.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What? Karin. Actually, I am a YouTuber. Ah. So, yeah. now we're on YouTube, right? Yeah. Oh my God. See you later. 아까 그 예전 숙소 주인분이. 데려다 주신다고 태워달라 했어요 가는 길에.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nice place. Fishing? No, no, no. This is like all fruits and vegetables. Oh. They load to this dhoni. Uh-huh. Big ferry. Wow. Yeah, I can see a lot. And after it's going to Male. Okay. To fruit market. And okay. From fruit markets, resorts buying these fruits and vegetables. Oh, okay. Now they loading at 12 o'clock in the night, they're going to Male. Oh, you I see. They're loading long. And after 12 o'clock from Male, they're coming back again. Oh, okay. You see? Oh. This is coming every day except Thursday. Okay. Oh. Yeah. Yeah. Papaya, cucumber. This stuff. Oh, what's that? I don't know. Daratari. Daratari no awas.밥을 먹으러 왔는데 음식을 딱 시키고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3달러밖에 여기 13달러인데 근데 주인분이 아 상관없어 그냥 먹으라고 네 편할 때 와서 돈 내고 가라고 아주 알았다고 하고 집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너를 믿는다 이러면서 편할 때 와가지고 또 먹고 돈 내라고 아 장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를 너무 잘 알아. 다음에 또 와서 돈 내면서 또 먹으라 이거지. 근데 아무튼 믿어주고 잘해주니까 돈 쓸 맛이 나요. 아무튼 이제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두워서 길을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